근데 문제는 아 시자구치를 잡을 수가 없나 이게? 아 시자구치 잡기가 좀 애매하네. 원래 저쪽보다 이쪽이 좋은데. 방식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곡선에 텍스트 가셔가지고 면이 기능, 면 찍고 요 모서리를 찍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곡선 선택에 모서리 찍으시고 그럼 이렇게 이제 한쪽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반대, 반전 누르신 다음에 글자 우선 집어넣어 로케트링이라고. 로케팅이라고 우선 글자를 집어넣어 주시고.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얘가 이제 바닥에 깔려요. 이 바닥을 위로 올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위로 올리는 거는 여기 밑에, 여기 이거 다 활성화 시키세요. 설정 값이나 텍스트 프레임. 거기에 보면 이제 옵셋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있는데 거기에 옵셋 값을 한3 정도 줘요, 3. 얘가 6위로 올라갈 거예요. 4 정도 줄게요, 4. 4 정도 글자 값을 옵셋 시켜주시고, 옵셋. 그리고 엔드 버튼 눌러봐, 엔드. 그러면 글자가 안 보일 거, 이렇게. 엔드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엔드 버튼이 안 먹네? 엔드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면은 안 좋으니까 여기 보세요. 요 가운데 점큰 점이 하나 있어요. 큰 점. 여기 현재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요 가운데 큰 점을 잡고 잡아 끌어서 이렇게 옮겨요. 옆으로 보이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글자가 이제 안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옮겨 주시고 그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글자가 이렇게 새겨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커팅 들어가시면 돼요. 돌출 컷. 돌출 컷. 한 100분의 2 정도 한번 또 커팅해 보시고. 근데 만약에 글자가 안 새겨질 수도 있어요. 안 새겨지면은. 가공 깊이를 더 주셔야 돼. 얘는 지금 좌표축이 지금 백터 시장이 안 잡혀 있네. 백터 시장을 잠깐만요. 어떻게 잡아줘야 돼 이거? 저건 제가 실수해서 그러네요. 100분의 1을 넣으세요. 마이너스 100분의 1 말고 그냥 100분의 1 넣어주시면 되겠고. 잠깐, 근데 깊이가 좀안 맞네. 깊이를 100분의 5 정도 집어넣을게요. 100분의 5. 그래야지 글자가 좀 새겨집니다. 이렇게. 측벽에 글자 새길 때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돼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고, 아, 돌출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 입혀주시면 되겠죠. 빼기가 백이고, 그 값을 플러스 값으로 줘요. 플러스 값으로 주고, 방향 있잖아. 벡터 방향을 Y축 방향으로 잡아줘야 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방향이 안 잡히더라고, 얘가 지금. 벡터 시장 있죠? 벡터 지정을 잡은 다음에 여기 Y축 방향으로 잡아줘요. 이게 안 잡히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것 좀 지정해 주시고요. 바디를 생성할 수가 없다는데요. 바디? 값 어떻게 줄까? 어떻게 했어? 100분의 5 집어넣고 빼기 눌렀어? 그다음 방향 전환 버튼 눌러봐요, 혹시?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오죽대요. 좀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다시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할게요. 아니면은 여기다 그냥 해도 돼요. 혹시 이렇게다 오죽 뜨면 이게 지금 방향이 안 잡혀 드는 거거든.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 보세요. 우선 그 곡선에 텍스트 가셔가지고 우선 면이 눌러주고 옵션 바꿔주시고 면 찍고 모서리 찍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잠깐만요. 잘못했다. 한 번 더 다시 면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곡선 선택해서 모서리를 찍어요. 찍었죠?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뜰 거예요. 어느 한쪽에 모서리에 지금 이런 식으로 뜨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글자 집어넣으시고 요거 반전 누르시면 돼요. 반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됐나요? 떴죠? 글자 집어넣으세요. 글자 집어넣어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텍스트를 여기까지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건 내가 좀 건드려 나가지고 이건 이제 이걸로 수정하면 되겠구나.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해놓은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돌출 들어가 보세요. 돌출 들어가셔가지고 이 글자를 찍어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뜨죠? 요거 바디를 생성 없어 없다가 뜰 것 같은데 여러분도 뜨나 안 뜨나 체크하시고 이렇게 알람이 뜨면은요 값을 좀 키워요. 그리고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0.1 정도 집어넣으시고 방향을 바꿔줘요. 벡터 방향을 벡터 방향을 바꿔가면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벡터 지정 있잖아요. 벡터 지정할 때 얘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 Y축을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 돼. 화살표가 이렇게 잡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Y축 잡아주시고 벡터 지정 그 다음에 값 0.1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글자가 이제 파진 거 0.1 정도 그리고 여기다 색깔 입히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상세하게 아니면 더 세밀하게 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한번 꼬이니까 답이 안 나오네 지금 순간. 저장하시고 끝내십니다. 다시 이제 어셈블리 넘어오세요. 아까 하던 거 이어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델링 같은 거 만들 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표시가 난다고 그리고 스케치 같은 거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어셈블리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다 사라져요. 없어요. 없죠? 지금 여러분도 봐봐. 여기 지금 데이터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숨긴 거예요. 사실은 숨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표시를 먼저 할게요. 왜냐면 그게 필요하니까 조립하려면. 그래서 우선 이 모델링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리고 참조 세트 규칙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중간쯤에 보이나요? 참조 세트 교체. 네. 거기에 전체 파트를 찍어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환시켜줘요. 전체 파트를 눌러가지고 이게 있어야지 조립이 가능하거든. 그리고 이제 조립이 끝났어. 조립이 끝나면 이 데이터는 이제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기자. 그럴 때는 다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참조 세트 교체 모델을 클릭하면 또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요거 아까처럼 좀 저는 이제 원산 복귀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나타났는데 이거 좀 숨길게요. 다시 숨겨가지고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숨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조립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 동심 잡아야 돼. 동심. 종심은 여기 그 스프링에 데이터함 있잖아요. 거기에 Z축 방향. Z축 방향에 좌표를 눌러주시고 요거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리터핀 있죠? 리터핀에 중심 선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일치가 될 거예요. 동심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중심선 위치 잡아주시고 적용.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단면 있죠? 단면에 모서리 부분을 찍어주시고 단면 모서리 스프링에 단면 모서리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카운트 보아의 바닥면 있죠? 안쪽에 이 바닥면을 찍어주세요. 그럼 달라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하시면 돼요. 적용.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머지 세 개도 다 조립을 하세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알람 뜨면은 그 반전 버튼 눌러가지고 원상복귀 시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 조립이 다 끝나시면은 이제 그 모델로 해가지고 데이터 다 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어요. 끝났고 그 다음에 숨긴 거 이제 불러오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하코아라고 등록하시면 되겠죠. 얘는 스케치 누르신 다음에 정면 또는 평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반띵 모양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반띵 모양 대략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우선 제일 작은 파이. 제일 작은 파이는 얼마죠? 10.05. 10.05 나누기 2.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는 21.51 나누기 2.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는 24니까 12가 되겠네. 12. 그 다음 길이는 왼쪽에 5, 단차 5, 그 다음 전체 길이는 37. 그 다음에 안에 구멍은 7.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R1이 들어가네요. 모서리 R1. 여기가 1이죠. 1 모서리 필렛 주시고. 그 다음 안쪽에도 R1을 줘야겠죠. 여기도 R1 주시고. R1 두 군데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치수까지 다 기입 끝났으면 스케일 종료하시고 회전 그 다음에 축 지정해 주시고 한 바퀴 돌리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끝나셨으면 구멍 가공 마법사 그냥 구멍이죠. 그냥 구멍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면을 찍어줘요. 그러면 점 하나가 잡히겠죠. 점 하나가 잡혔으면은 이 점과 요 X축 일치시켜 주시고 얘랑 일치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는 얘는 PCD 16이니까 거리는 8 8mm 거리값 넣어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다 된 거고요. 닫기 눌러주시고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구멍의 카운트 보어 우선 카운트 보어 첫 번째 직경은 4 아, 어? 위치? 저걸 일치 어떻게 시켜요? 일치? 요 점 아니 요 선 좌표축 좌표축이 안 잡혀? 좌표축이 안 잡히면은 이 점을 찍어보시고 점도 안 잡히면 선을 하나 그려요. 보조선을 그렇게 하시면 돼. 4, 그 다음에 깊이는 27, 그 다음에 작은 구멍은 2.5, 바디 통과.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짓습니다. 나는 여기 선이 잡혀가지고 일치시킨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들 이 선을 활용하시던가 아니면 선을 그려요. 일치가 안 잡힐 경우. 자, 다 끝나셨으면은 여기 패턴 특징 영상 가셔가지고, 우선 여기 카운트 보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야 돼. 점은 여기 중심점 찍어야겠죠? 그 다음에 벡터 지정. 벡터는 또 Z가 아니라 여기 X축. X축 방향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형 패턴이 있죠? 원형 패턴으로 해서. 잠깐만요. 원형 패턴. 뭐야? 이거 미리 보기 이렇게 안 떠. 잠깐만 왜 안되지? 다시 할게요. 아 참조점을 찍어서 그렇구나. 엉뚱한 거 찍었네. 아닌데 그래도 왜 안뜨냐? 미리 보기가 안 뜨니까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미리 보기가 잘 안 뜨네, 얘는. 원래 미리 보기가 뜨면 좋은데.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잘못 약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카운터 보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원형이고요. 여기 벡터 지정,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점 지정. 우선 점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벡터 지정은 여기 밑에 축. 이렇게 떠야 돼. 오케이. 6개 360도로 해가지고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핀 자리, 밀핀 자리를, 그러니까 밀핀 들어가는 자리를 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데이터 평면 눌러주시고, 데이터 평면. 그리고 여기 작업 평면을 하나 선택을 해줘요. 여기 현재 데이터에 있는 작업 평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줘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다. 정면 잡아요, 정면. 정면 잡아주고, 여기 정면을 잡아줘, XZ. 그 다음에 이 원통면 찍어. 그렇게 딱 달라붙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요, 테두리에 달라붙게끔 해줘요.